잠들기 전까지 꼭 안아줄래요. 너와 함께 맞는 아침에도 힘든 시간에 보냈던 날들도 가만히 꽉 안아줄래요. 같이 있는 시간 동안 안아줄래요. 어디 가지 말고 나와 평생 있어주세요. 들어갔을 때 그림이 그냥 이미 있더라고. 그림? 우리? 그림. 내가 해봐라 그랬는 현관. 좋아 보여 진짜. 야 그거 네. 네가 그린 거야? 응. 와 진짜 몰랐어. 그냥, 진짜 몰랐어. 이 사람들이. 아니 현진이가 거는 걸 봤어. 나 내 방에 놔두고 그려줘. 내 방에 하나 있고. 야 근데 그림 많아. 진짜 많아. 나 그림이 진짜 쌓여 있어. 나 생일 선물로 해줘. 생일 선물. 현진이 형한테 생일 선물을 따로 부탁했어요 제가. 가죽 자켓을 하나 샀는데 가죽 자켓에 그림을 그려달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이제 현진이 형이 그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 중입니다. 이제 현진이 형은 그려야 된다. 근데 그래도 오늘 그림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제가 어떤 그림이든 상관없다. 형이 자신 있는 그림으로 그려줘도 좋다고. 아니면 그 제가 마음에 드는 그림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그려줘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이제 꽃 그려달라 했거든요. 어떤 꽃이든 상관없다고 했어요. 이제 깨끗한데 어제 그 정인이가 요청한 그 라이트 자켓에 그림 그려달라는 거 때문에 지금 제 방에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제를 방으로 갖고 와서 나무판에다가 정인이 라이더를 걸어서 집게로 꽂은 다음에 이제를 위에다 올려서 여기 페인트며 부시며 막 상상도 하기 싫었는데 지금 이 광경이. 이러면 이제 퇴근하고 딱 집에 방에 딱 도착했을 때 한숨부터 나온단 말이죠. 아 지금 제가 그런 상황입니다. 알았어. 그래 내 거 언제 그려줄 거야? 나 아직 이혜리 것도 못 그렸어. 나 진짜 선물 못 줄 거 같아. 내가 얘기했잖아. 매일 그대를 행복하게만 해주고 싶은데 자세히 꽉 안아줄게요. 나를 떠나지 마요. 너의 예쁜 웃음 잃지 않게 해줄게요. 그대도 날 안아주세요. 나와 함께 해줘요. 매일 달콤한 하루를 만들어줄게요. 와 근데 그림 그리고 싶지 않아. 여기서 아 정인이 그 생일 선물 그릴 때 뒤에서 제가 카메라 이렇게 해갖고 찍어놨거든요. 그거나 좀 편집해서 올려야겠다. 진짜 제일 오래 걸렸지. 제일 오래 걸렸어. 걔 거 그림 그리는 게. 방향성 정하는 데만 한 달 걸린 것 같아. 현진이 형이 생일 선물로 준 그림 어땠냐고? 아 진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꽃을 보고 좀 놀랬던 게 그 범의기라는 꽃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꽃이 저 태어난 날 태어난 날
핀 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마지막 한자가 범인인데 그거랑 약간 연관돼 있거든요. 그 꽃이 그 꽃 그린 거 보고 센스가 있네.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지. 좋았지. 아 탄생아 탄생아 맞아. 너가 나에게 요청했던 생일 선물이 있잖아. 어. 야 내가 그거 진짜 내가 시도를 안 해본 게 아니야. 내가 물감을 다 샀어. 맞아 봤어. 종류별로 다 사서 이게 해봤는데 아 진짜 절대 안 나오니까 내가 거기다 그 네 탄생아 범의 귀였나? 아 어, 맞아. 그거를 그리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너무 안 나오는 거야. 너무 색깔도 안 이쁘고. SNS를 보는데 나는 이제 옷 같은 거 되게 많이 본단 말이야. 근데 가죽 자켓에 막 꽃을 그려놓은 거야 누가. 그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커스텀한 그 디자인이. 그래서 와 나도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했는데 내 그림 실력으로는 택도 없다. 아니야 야 너 내 물감 가져가서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니 근데 내가 수채화를 못해. 나는 연필로 그리는 건 잘하거든. 아 소묘하는 거? 어 소묘 같은 거 진짜 좋아하고 그런 거 진짜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수채화를 진짜 드럽게 못해. 그냥 항상 잘 그려놓고 수채화를 다 망치는 스타일이었거든. 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어 그래가지고 나 수채화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형한테 맡겼지. 야 나 진짜 그거 진짜 방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맨날 여기 앉아갖고 여기다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될까. 근데 이제 어느 날 특수를 딱 갔는데 그때 형이 없었는데 봤어? 어 그려져 있는 거 본 거야. 어 하고 있긴 했구나. 근데 망했어 보고, 뭐. 아 얘 확실히 어렵긴 하구나 해가지고 그래, 야, 그때 그거 빡쳤어. 보고 내가 형한테 말한 거야. 아, 나 산 거 없으니까 그림도 산 거 없으니까 다 좋으니까 아무거나 줘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림 받았지. 아, 근데 진짜 이쁘긴 했어. 야 나는 진짜 누구한테 그림 선물해줄 때 가장 부담스럽거든. 나는 근데 그게 탄생한 줄 몰랐다. 내 탄생한 줄? 내 이름에 그 양정인이 범인이란 말이야. 그게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도 처음 알았고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나도 오히려 좋았어. 그래서 내가 딱 침대 옆에다 이렇게 딱 걸어놨어. 어, 야 이거 범액이 꽃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더라. 맞아. 하얀색 날개가 달려서 약간 천사처럼. 맞아. 너도 나 생일 선물 줬잖아. 셔츠를 또 선물해 줘. 아니 그냥 뭔가 이게 찬이 형이 준 팔찌가 고장 난 거야. 그래서 잠깐 맡기러 갔다가 어 맞다 현진이 형 생일이었지 하면서 그래서 산 거야? 그것도 있고 그림 선물 준 그 고마워서 준 거지. 아, 그 과정도 봤잖아. 아, 그림 그리는 과정. 좀 많이 고마워서 비싼 거 준 거지. 아, 별거 아니야. 아, 근데 얘네. 물 쓰는 거. 나 기름 쓰는 걸로 맨날 했었잖아. 유마, 너 선물 줬던 거. 아, 유화를 너무 하고 싶어. 재밌겠다. 가자마자 바로 유화 해야겠어. 이번에 커스텀 하잖아. 뭐? 이번에 미니야? 미니야 커스텀 새로 할 거잖아. 형 그림으로 하려서. 어 그거 그 꽃 그려준 거. 아 그 그림으로? 왜 되나? 그거 한번 확인해 봐야지. 그 아니면 그걸 내가 선으로 따가지고 너한테 보내줄까? 어 어. 그 약간 그냥 좀 선으로 해가지고 타투처럼. 어 좋아. 그래? 그게 아주 마음에 들었어.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 그럼 됐어. 이렇게 이번에는 뭐 그림으로 저희가 또 좋은 걸로 다 같이 바꾸게 됐는데 예, 현진이 형한테 따로 이제 그 꽃 그려준 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따로 부탁을 했어요. 아 혹시 이번 인연에도 네 그 뭐냐 뭐지? 범의 범 범꽃? 그 나 탄생화 그려줄 수 있겠냐 해가지고 부탁해가지고 인형의 탄생화를 그려서 제작을 했습니다. 저도 그림을 딱 뭔가 딱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림 실력이 막 좋진 않아가지고 현진이 형한테 대신 부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범액이 맞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번에는 뭐 그림으로 속엔 너만 가득해서 온종일
조용히 네 생각하고 같이 있는 지금도 꽉 안아줄래요. 힘들고 지친 순간도 옆에 내가 있어줄게요. 슬픈 날들은 내 곁으로 와 기대어 내 품에 웃음 잃지 않게.